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경계석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대형 차량의 경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닿을까 봐 겁나죠. 그 앞에 저런 봉방아 나타나요. 저런 봉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전교차로 가운데 있는 교통섬 때문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통섬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교통섬 없이 바닥에 표시만 있거나 말뚝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형 차량들도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만든 겁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전교차로들은 규모가 크고 교통섬에 나무를 심거나 조각품까지 배치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올해 5개의 회전교차로 설치가 추진되는데 한 곳당 평균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본래의 기능이나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좀 따져보자면 교차로를 과도하게 뭐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차로 자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 내 설치된 수목과 조형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수목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조형물을 넣더라 하더라도 운영 안에서도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교통섬 내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